약간 토네민하고 노잼 스타일. 오, 역시 17만이 새끼! 이 새끼 빼고 네. 새끼로. 안녕하세요. 일하는 날. 오늘 네, 뭐 하나요? PD 체험을 할 겁니다. PD요? 극한 직업을 한번 체험해 볼 거예요. 극한해 보이던데요? 다 시켜지고? 뭐 정확히 뭐 하시나요? PD님 많이 만나봤는데 차가워 하시는 분이 있고 아예 안 하시는 분이 있고 짬이 좀 되면 안 합니다. 네, 네. 시키는 거예요?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어요? 오늘 체험해 주실 분들은 네. 여기 지금 촬영하고 계세요. 두 분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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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분이요? 꾸미려고 했는데 직접 뵈니까 연예인 본 것 같다. 여기 피디님 맞아요? 뮤직뱅크에서 예전에 조연출을 꾸는 분도 있어가지고 피디님이 모니터를 최대 쓰시는 것까지 주식을 듣고 있어요. 네, 아, 그거예요. 네, 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어떻게 시작? 뭐 인트로가 아, 뭐 어떻게? 그냥 여기는 분석기는 막 시작해요. 아 그래. 네, 그냥 뭐 아,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피디님이 방치하는 스타일이라. 아 지금 시작한 거죠? 네 시작한 거예요. 두 분은 정확히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? 저희도 항상 찾고 있어요. I'm looking for now. 난 뭐한 사람인가? 오늘 아, 아침에도 고민 한번 했습니다. 아, 네. 저희는 팀브라더스라는 채널에서 네. 지금 이제 먹방 하고 있고요. 아, 먹방을 하세요? 네. 네. 저 라면 여섯 개. 아니 PD님 네. 피디님이시라면. 저희가 PD 겸 크리에이터. 이렇게 보면 이제 피플리님보다도 유튜브 선배예요. 아 진짜요? 몇 년 차시죠? 저 아직 2년 차 안 됐습니다. 아, 저희는 지금 대가리 방세요. 대가리가 대가리 지금 두 번 박아요. 아들님, 네, 아, 예. 오래됐는데 실속이 네. 좀 없어가지고 네. 오늘 좀 빌부터로 나왔습니다. 근데 네. 올해 6년 됐는데도 피플리님 벌써 구독자가 저희보다 월등하게 많으세요. 아, 네. 피플리님 영상 만드세요? 전 제가 안 만들어요. 누가 만들어요? 저희 직원들이. 본인이 많으시네. 아니요. 아니 얼마 전에 그만 헬스장 좀 어려워지고 하셨는데 협했습니다. 아 죄송합니다. 꼭 말씀하셔야 돼요. 죄송합니다. 끝나고 남아요. 아 그래요? 남아있어도 돼요? 네. 진짜 남아있어도 돼요? 내가 원래 예전에 유튜브 저는 PD로 시작했고 네. 이 친구도 그때 개인 크리에이터로 시작했다가 네. 이 친구는 외국인들이 나오는 코리안 브루스라는 채널의 PD 오~ 네. 저는 예전에 보이즈빌리지라는 채널의 PD 지금은 이제 아, PD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해가지고 둘이서 먹방하자 해가지고 이제 팀브라더스 하고 있는데 네. 출연도 하면서 이제 PD 역할 하다 보니까 저희 비웃으시는 거예요? 아니 두 분이 아니, PD 치고 이렇게 웃긴 PD는 못 아니요. 봤거든요 저희가 네. 대한민국의 세 번째로 웃긴 PD예요 아 그래요? 네네 첫 번째가 누구예요? 김태호 PD님 아 존재 자체가 웃겨 두 번째가 나영석 선배님. 네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정도. 두 분은 묶어서 다니시나 봐요. 묶어서 저희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묶어서. 플러스 플러스 원이에요. 편의점인지 아세요? 이 사람 네가 다 만들었다. 모든 PD가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. 얘기를 할 수 있긴 한데. 네. 너 아직도 그 친구 얘기하고 다니냐? 좀 그런가? 얘기만 해볼래? 네, 제가 너무 사랑하는 동생들인데 팟뿌리라는 팟뿌리 팟뿌리 유튜브 채널. 이 의견은 저랑 무관한 걸로. 아, 네. 또 이제 공대생이라는 또 유튜브 채널 200만 이상 그 친구도. 우와. 이게 진정한 PD죠. 본인은 그러니까. 17만인데 남은 200만까지 키우는 거예요. 친구들 그 잘 지내지? 네. 얘들아, 형도 그냥 밥벌이 하려고 하는 거야. 너무 오해는 하지 말고. 알았지? 그래서 오늘 뭐 하나요? 진행을 하시나요? 네. 아, 저희가 진행할까요? 네. PD가 뭔지를 잘 모르세요. 네. 그냥 본다고 그러고 네. 아. PD의 역할을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구성을 짜주는 분들이 보통 네. PD라고 부르죠. 아,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? 그러니까는 모든 잡일 같은 거 다 맞죠. 영상 한 편이 온전하게 나오는 데 있어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PD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편집하시는 분보다 네. 높은 데 있는 거예요? 뭐 하시는 분이세요? 저 몰라가지고 아, 오픈하셨을 때도 편집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셨던 거예요? 편집이랑 네. 기획 같은 거 하고 제가 했었어요. 그게 PD예요? 그게 PD예요. 저 그게... PD예요? 네. 네. 저 문 PD예요? 뿌링클로 갑시다. 뿌링클님이 누구예요? DJ 뿌링클. 치즈볼 아니에요? 아니에요? 그럼 뭐 오늘 뭐 배워요? 뭐예요 PD님? 저희가 오늘 영상을 조금 한번 뭐 알려드릴까 궁금하다. 싶습니다. 네. 편집을 조금. 그럼 이번 영상 두 분이서 편집하시는 거예요? 무슨 말 같지도 않고. 아 저희가요? 아니 조심하세요. 네.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? 재생하면서 이 네. 포인트를 어떻게 살릴지 저희가 주도도 하지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키가 좀 있으신가요? 저 유튜브 각을 좀 잘 뽑아서. 일단 저희가 오늘은 기본적인 거 뭐 자막을 어떤 포인트로 듣고 어떤 문구로 써야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유튜브의 생명은 뭡니까? 끊으면 안 돼요. 스킵하면 안 돼요. 워크맨은 10초에 한 번씩 포인트가 있어요. 두 분 하시는 채널에도 있어요. 저희 없어요. 저희 없어요. 본인에게 좀 관대해서 저희는 60초에 한 번씩. 자 그럼 한번 시작 한번 해볼까요? 저 위에다 이제 뭘 넣어. 뭐야 이 죄송한데. 아니 근데 처음 네, 영상을 튼 지 3초 만에 뭐해. 약간 토네민하고 노잼 스타일. 오 역시 17만이
새끼! 내가 언제 새끼였어요? 네, 이 새끼 빼고 네. 새끼로 재밌는데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지? 어, 너무 좋아요. 네, 네. 딱 넣을 만한 거 있으면 멈춰주세요. 여기는 좀 공격적인 자막을 넣고 싶어요. 약간 아니면 화상 이 화상화 화상 좀 그래? 여기다 화상을 쓰신다고? 아까 그 부분을 좀 자르고 전으로 들어와서 그레이색 톤으로 입었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레이색이야. 그레이색이야. 그레이색. 그레이 톤으로. 오, 그거 괜찮다. 네. 네, 써도 돼요. 전 원래 안 쓰던 사람이 이런 거 쓰면 때리는 걸 안 좋아해서 정과 4번 어, 웃긴다. 아, 피디님 먼저 해봐요. 정과 4번, 정과 8번 아, 이거 잘하신다. 아, 피디님 빨리 먼저 해보세요. 이것만 하지 말고 12번 아, 왜 좀 색깔이 죄송해지는데. 박수를 치는 것도 화가 나서 친 거예요. 아, 쓴쳐가지고 화가 나. 에이씨! 아, 아, 진짜 배터리 씨. 아, 그래서 치는 거예요? 그래서 치는 거예요. 누굴 네. 바본 줄 아나? 어? 알고 있었구나? 네, 알고 네. 있었죠. 피디님들도 다 고질병이 있으시니까 자체적으로 부서서 아, 알겠습니다. 결국엔 제가 일을 많이 하라는 거죠? 좀 해주세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, 네. 한 번만 부탁할게요. 아, 알겠습니다. 네. BJ 뿌링클림. 네. 아, 피디님들 네. 몸을 좀 볼 건데 무릎 좀 꿇으세요. 무릎 이렇게 꿇어야 되는 대가리 맞아요? 대가리가 죄송합니다. 무릎 꿇고 그냥 팔 편히 내리고 계시면은 일단은 두 분을 보자마자 승모근이랑 견갑골근이라고 이쪽에 굉장히 많이 상승이 돼 있어요. 네. 여기 판무직 하시는 분들 많이 그렇거든요. 견갑을 들어주는 거근이라고 하는 부위가 이쪽 부위인데 어, 네. 야 아까 야, 나 아까 이라고 했단 말이야. 여기 딸깍거리고 두껴시 어, 네. 그러니까 좀 손상이 많이 된 케이스거든요. 앉았을 때 컴퓨터 책상을 했을 때 이 높이가 네. 이렇게 높이 있을 경우 아 요렇게 일하면 보통 근데 피디님들 의자 뒤집어 놓고 이렇게 책상에 맞아요 맞아요, 맞아요 맞아요 정확해요. 많이 올라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편이 두 분 옆으로 한번 무릎 꿇어보시고 친구 턱이 좀 많이 나는데? 네. 이건 다른 문제. 운동을 많이 하셨어요. 광대근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. 아, 그래요? 대칭이 안 맞게 너무 좋아요. 네. 후면은 거의 안 하시고 등간 네. 많이 어깨 후면 보니까, 네. 이 친구 별매 등신이에요. 등근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말린 케이스예요. 아~ 늘면서 고개까지 같이 나온 거예요. 당겨주는 동작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네. 하부는 많이 하셨는데 상부는 많이 안 하신 거 같아요. 좀 귀찮아가지고 네. 정말 좋아하는 운동만 하시는 케이스거든요. 맞아요. 고리타분하구나. 그러니까 좋아하는 운동만 하셔가지고 삼두도 굉장히 발달했는데 네. 이두는 또 발달했는데 어, 맞아요. 이두 귀찮아서 안 해요. 어깨도 거의 많이 안 했어요. 예. 아, 어깨 거기 사람 너무 많아서 저희 헬스장에 사람 진짜 너무 많아요 거기. 그러니까 어깨 골격이 되게 죽으시는데 네. 어깨를 안 키워가지고 여기 측면 어깨도 많이 밑에 내려가 있고 아... 후면은 거의 뭐 건들지도 않아가지고 비어있는 상태고 너가 그 맞는 스테로이드를 부분별로 다 넣어. 성장 호르몬이라고. 근데 이쪽이 좀 많이 뭉쳐있어서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풀 건데 고개 오른쪽을 천천히 돌려보세요. 눈을 말고 고개를 돌리 턱을 돌리 턱을 오른 턱을 이렇게 돌려. 아, 네. 좋아하는 거냐? 내가 멈춘다니까. 돌려보세요. 쭉 더. 뭐야? 오케이 앞에 보고. 카메라 앵글로 봤을 때 목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. 거금부터 풀어주는 게 제일 먼저 우선 순위가. 오, 이거 뭔가 딱딱딱딱 거리는. 딸그닥 거리시죠. 네. 원래 딸그닥 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? 다 딸그닥 거리는데 정도가 조금 달라요. 이게 많이 뭉칠수록 두께감이 두꺼워져요. 두꺼워지는 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. 아. 주변에 있는 혈관을 누를 수도 있고 신경을 누를 수도 있어요. 아, 맞아요. 그럼 이제 아는 쪽 아는 쪽 아파가지고 내가 이게 심해지면 찌릿찌릿해요 이쪽. 아, 네. 네. 그 증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신 거예요. 많이 그래요 저는. 그러니까 날개뼈라고 하는 부위가 약간 이쪽으로 뽑혀 있어요. 날개뼈 위치가 보통 이쯤 와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여기가 아파요. 아! 나 밖에 나서 그러지 말랬잖아. 둘이 있을 때만 해. 아, 네. 근데 이게 옆으로 벌어진 게 아니라 들려서 이렇게 앞으로 쪽이 너무 많이 뽑혀 있어요. 옛날에 제가 날개가 있었었나? 네, 막들이 나왔었네요. 사각근이나 뭐 이런 부위가 지금 다 뭉쳐 있는 상태예요. 지속이 되다 보면 이제 네. 이쪽 중간에 있는 허리뼈가 지금 벌써 이렇게 많이 말렸어요. 이렇게 왜 이렇게 말리냐 인생이. 이게 편집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오래요. 여기 편집자분도 한번 나와보세요. 아, 저기 다리 아프니까 좀 와서 네. 저희 대신에 어깨 끝이 거의 바닥을 보고 있다고 보면 돼요. 아까 말했던 이 날개뼈라는 데가 네. 여기거든요. 지금 여기 네. 만들어주세요. 보통은 한 이쯤 있어야 되거든요. 아~ 이쯤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뽑혀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이렇게 아니죠.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도 견갑거근이 뭐 그냥 기본적으로 묻혀있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? 저거 하면 되게 겸손해진다 사람이 아, 고개를 숙이기를 한 번씩 알려드릴게요. 한번 네? 무릎 꿇고 뒤에 깍지껴 보세요. 아니 머리 뒤로. 이 친구 말귀를 좀 잘 보더라고. 네. 평소에 최대한 뒤로 뻗는 걸 많이 하셔야 돼요. 아. 뒤에 깍지 끼고 있는 거 네. 상태에서 팔꿈치 뒤로 당기세요. 이것만 해도 진짜 많이 괜찮아요. 보통 여기까지밖에 못 잡는 분이 훨씬 많아요. 아 전 좀 괜찮은 편인가요? 여기는 근육으로 지금 당기시는 거예요. 아, 그 힘으로
원래 무식하거든요. 한번 해보세요. 네. 한번 너, 똑같이 해보세요. 네. 지금 그나마 좀 당기시는 건데 원래는 우와! 아 진짜요? 제가 얘보다 낫나? 네. 근육이 수정하죠. 네. 당기시는 건데 우와! 약간 시원도 하다. 네. 안 하면은 여기에 이제 단추가 아 죄송합니다. 욕하신 거 같아요. 깜빡이 좀 키고 그래가지고 항상 네. 앞쪽이 단축이 돼요. 그냥 여기가 많이 단축이 되거든요. 주의해주신 게 좋아요. 아 죄송한데 밖에 나와서 그런 소리 내지 말라고. 이거를 내리는 연습을 또 앉아서 많이 하셔야 돼요. 견갑을 먼저 접어보세요. 견갑 접으면 가슴이 열리죠. 이 상태에서 한쪽 손으로 등을 잡아보세요. 보여드릴게요. 여기 한번 대보세요. 오 선생님 몸 조심해요. 우와 이게 뭐야? 밑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. 자 10번 해볼게요. 자 시작. 이게 앉은 자세에서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견갑 안정화 운동이기 때문에 내가 어깨가 조금이라도 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동작을 계속 해보세요. 와 근데 너무 시원하다. 그죠? 힘이 들어가네요. 네. 실제로 견갑이 안정화되려면 승모근 운동을 하셔야 돼요.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네. 저기 터질 것 같아요. 아니, 편하게 계세요.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. 아 의자에서? 의자에 그쵸 그쵸? 아, 의, 네. 그쵸? 그쵸 의자에서 아, 왜냐면 이거 하다가 네. 무릎 맞아가는 거 많아요. 네 맞아요 맞아요. 아. 개인적으로 또 어디가 안 좋으시다고 연골 연화증이 의심되는데 네. 이게 스트레칭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MRI를 찍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고 햄스트링군이 너무 만약에 스트레칭 안 돼서 뻣뻣한 상황이라면 이쪽에 통증이 오기도 해요. 스트링을 좀 많이 풀어주면 조금 완화되는 경우도 있어요. 여기를 풀어야 돼요? 네 그래가지고 오. 한번 엎드려보세요. 스쿼트 할 때는 맨날 막 대퇴근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는데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잘 안 해줘요. 오. 스쿼트 할 때 똑같이 수축되는 근육이나 이완되는 근육 두 개 다 스트레칭을 해줘야 부상 없이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걸 많이 안 해주면 아 진짜 너다 잡아주세요. 내가 스트레칭을 진짜 안 하긴 해요. 그래서 햄스트링 내부 쪽이랑 이 요금이라고 하는 이쪽 부위가 좀 많이 단축이 많이 돼 있어서 스쿼트 하기 전에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. 간단한데 네. 앉아보세요. 아, 다리 앞쪽으로 쭉 펴고 한쪽 다리는 이렇게 붙이고 그냥 이렇게 앞에 잡으시면 돼요. 이게 스트레칭을 진짜 엄청 안 하신 거예요. 이런 분들은 헬스장 가면 그냥 스쿼트부터 하시거든요. 오 정말? 수축하는 근육 말고 반대되는 기량 근육도 항상 풀어주셔야 돼요. 몸을 최대한 낮춰주세요. 낮추고 네, 헬스장에서 이렇게 바닥에 못하니까 오른쪽 다리 지탱하고 왼쪽 다리 이렇게 다리를 꼬으세요. 그리고 그냥 이렇게 앞으로 쭉 내려가시면 돼요. 내려가시 통증에는 원인이 있어요. 스트레칭만 매번 하시고 스쿼트를 하시면은 좀 무릎 통증이 완화되실 거예요. 피리님들이랑 해봤는데 몸이 엄청 좋으세요. 아, 저 사실 운동이 좋아했었는데 네. 몸이 좀 안 좋아지고 뻣뻣해지니까 이제 운동이 좀 멀어지더라고요. 아, 이게 무슨 느낌인지 너무 알거든요. 그냥 운동만 열심히 하면 이렇게 부상이 오고 좀 재미가 떨어져요. 너무 좋은 골격이에요. 네. 저보다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몸이니까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 좋습니다. 좀 살기 위해서 네. 좀 오래 살기 지금 목도 긴데 턱도 이러고 다니시거든요. 나쁜 말이 아니라 두상도 기셔가지고 아, 뭐 양악수술을 해야 되나? 최선을 좀 이렇게 정면을 볼 수 있는 연습을 네 맞아요. 아 근데 이게 목 때문에 좀 눈도 침침해지고 그런 거예요? 진짜 그래요. 왜냐면 머리로 올라가는 혈류가 줄으니까 여기가 이게 상승이 될수록 머리로 올라가는 혈류가 줄어요. 턱 관절에도 좀 이상이에요? 네 와요. 제가 그래서 촬영할 때 핫도그 먹다가 턱에 쥐가 나가지고 그거는 턱이 좀 긴 경우 그래요. 아, 실제로 해박적으로 턱이 왜 길면은... 웃으시는 거죠 PD? 어떠셨어요? 저는 그 되게 간단한 이런 운동 알려주신 거 그리고 진단을 해주신 게 너무 정확해요. 내가 아픈 부위를 너무 잘하고 있어요. 솔직히 이 짧은 시간에 무슨 도움을 받아가겠냐 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간 것 같아요. 저 오늘 운전하면서 가면서도 계속 너무 잘하죠.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메일을 통해서 또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분석기 최고요. See you guys. Thank you guys. 아, thank you guys. thank you guys. 아, 제가 좀 어설프게 It gets me